잡았다! 안녕하세요, 초코잼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에 해녀 체험하는 게 있어요. 저 옛날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뭔가 제주도 그러면 해녀 그래갖고 이제 하고 싶었는데, 날씨가 좀 맑은 날에 제주를 잡고 싶었는데, 내가 일하는 날은 맨날 맑아. 근데 이렇게 내가 영상 찍으러 나오는 날만 꾸무리합니다. 속상하네 진짜. 아무튼 뭐 어쩌나 저쩌나 해녀 체험 예약을 했으니까 오늘 영상을 한번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는 이렇게 귀엽게 돼 있어요. 도시 해녀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공항 근처라서 비행기 소리가 좀 나네요.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네. 쉽게 말해서 잡은 만큼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발견해서, 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잡았다. 난 이거 싸가서 우리 친구들하고만 먹고 싶다. 내가 얼음을 싸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오면 이렇게 도시 해녀 체험 프로그램 신청서라고, 열심히 해라, 재밌게 즐겁게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나봐. 자,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요. 오늘 물 빠지려면 아직도 한 2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빠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행히 방금 강사분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날씨는 좀 안 좋은데 수중 시야는 좋다고 하네요. 한 3시간 정도 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기면서 해보겠습니다. 저 친구다 여기. 전 아닙니다. 큰데? 살짝 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신발 이거 어디 갔다? 여기 갔네요. 편하신 데 놔두시고 나중에 올라오셔서 신으시면 되고요. 눈이 부으시네. 네, 모시기 지금 들고 가겠습니다. 기다렸다가 사진 찍고 가실게요. 이쪽으로 앞에 사진 찍으실 때 걸리니까. 자, 정면에서 한 다리 쭉 내밀어 주시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니 한 마리 끌어올리겠습니다. 상어 한 마리 끌어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드라이 파이터 같긴 한데, 요런 느낌의 사람들이 또 물질을 잘하니까. 이야, 좋다. 뭔가 딱 뷰가 딱 진짜로 문어가 많이 나올, 뿔소라가 많이 나올 뷰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안전하게 강사님이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확실히 근데 제주도는, 제가 국내에 많이 다녀봤는데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돌이 있잖아요. 돌이 시커먼 돌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다른 국내 여행지보다는 더 뭔가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느낌이 그냥 제주도 느낌에서만 해도 나. 그래서 난 좀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제주도가. 오늘 저와 같이 물질하는 해녀팀들. 얘가 느낌이 약간 어벤져스 같은데, 사람들 다. 불안정 쓰기 전에 김선인 방지대 발라주는 갖고 오셨나요? 갖고 왔죠? 뭐예요? 침. 맞아요, 저처럼. 여기 물속 시야가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 저는 날씨 흐려서 시야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시야 너무 좋아 진짜.
후! 오! 자, 사회적으로 제 쪽으로. 잡았다! 소랑 한두 개 잡고 문어를 잡긴 했는데 주작동성이라서 문어 바로 못하겠다. 아무튼 하셨나? 저희는 이제 저기 잡은 문어랑 뭐 뿔소라 이런 거 해서 좀 먹겠습니다. 근데 뭐 문어 한 마리 가지고 사람들 몇 명 먹어도 몇 입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먹을게요. 문어 이거 우리가 아까 잡은 문어. 조심해. 이게 앞접시. 오빠 언제 하면 돼? 아니 아미 분들이 몰라. 조심해. 메가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이렇게 도시 해녀에서의 재밌는 해녀 체험은 끝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